네, 안녕하십니까. 고려인맥 김도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수업은 춘천시 후평동 한신아파트, 예, 한신아파트 나온 경매 물건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터넷에 나간 여러 강의들을 보고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강의 시작을 할때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그 수강하는 강의 시청하시는 분들의 수준을 공인중개사나 또는 경매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한번 정도는 시장에 참여해 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강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요청은 처음부터 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나도 좀 듣고 이해를 할수 있도록 수준을 좀 낮춰달라. 뭐 그런 요청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강의 수준을 낮춰서 네, 많은 사람들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제 노하우를 강의하는 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해서 특정 소수가 경매의 이익을 가져가는 과거의 그러한 시장을 없애버리겠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이지만 경매를 통해서 이익을 볼수 있도록 하겠다. 경매를 더 대중화시켜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쉽게 입찰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찰하신 분들이 이익을 얻으면 그 싸게 산 금액, 네, 그 금액의 1% 차액을 발생시켜서 난 순이익의 1%를 우리 사회에 기부하자. 네, 그 생각을 실현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강의 수준을 조금만 더 낮춰서 쉽게 설명하고 데이터 분석보다는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낙찰자 간에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권리관계에 좀더 집중하는 수업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갑자기 큰 변화를, 그 수업의 변화를 가져가진 않을 거고, 조금씩 변해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건의사 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대부분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할 후평동 한신아파트 상세 페이지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많이 분석해 본 물건이 대부분 주거용 아파트 물건입니다. 물론 특수한 권리관계에 다양한 물건을 할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수준이 아주 특수 물건이나 토지 물건을 분석하고 감정평가서를 완벽하게 이해해서 물건 가치평가하고 예상낙찰가를 뽑는 데까지 하시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더 쉬운 권리관계가 간단한 이런 물건을 반복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에 대한 분석의 포인트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의 물건을 분석해서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예상낙찰가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계산하고 뽑아내는 네,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수업입니다. 저는 춘천시에 20년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예, 후평동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네, 사건 번호 있고 지도를 보면 해당 물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 수업 듣는 분 중에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뭐 지도 보기를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 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지역 정보를 위해서 한번 지도 보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자, 춘천시청, 그리고 강원도청이 보이죠? 그리고 춘천지방법원이 있습니다. 남춘천역이 보이고요. 춘천시청까지는 대략 직선거리로 2km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을 확인할 수 있고 인근에 아파트들이 많이 건축돼서 주거 인구가 많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고. 네, 시외버스도 2.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있고, 네. 입찰 감정가 1억 5천이고 최저가 1억 500, 네. 그리고 청구 금액은 1억 2,500, 65만 9천. 네. 이 경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한번 유찰될 때 30%씩 유찰됩니다. 한번 유찰됐는데 현재 여기 보시면 70% 되어 있습니다. 70%. 한번 사진을 보고 가겠습니다. 출입문 사진이고 해당 물건 사진입니다. 15층 꼭대기입니다. 아파트 건물 뒷면에서 뒤에서 본 후면 사진입니다. 1차 기일이 8월 6일이었습니다. 그때 감정가 1억 5천에 첫 매각을 진행했습니다. 감정가 1억 5천에 진행했는데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으면 30% 떨어져서 1억 500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날짜는 9월 10일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늘 한 번씩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는 문건 처리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건 처리 내역 보시면 뭐 특별한 이해관계인들의 특별한 신청 내역이나 처리 과정에 관련된 서류 접수는 없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그냥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건데 한번 짚고 넘어가 볼 만한 건 예전에 변경 전에 채권자가 HK저축은행이었죠. 그 저축은행이었습니다. 근데 에퀴온 저축은행으로 다시 바뀌었고 그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에서 L이 대부로 현재 채권자입니다. L이 대부. 회사 이름이 대부 회사입니다. 회사가 대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경매 사건 진행할 때 이런 대부 회사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지금 채권자 L이 대부. 대부회사가 채권자, 은행에서, 일반 은행에서 대부회사로 근저당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은행에게 이자를 잘 갚는 채무자라면, 채무자는 정석용, 소유자는 성명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채무자가 은행에 이자를 잘 갚는다면, 이자를 잘 납부하고 있다면, 이렇게 대부회사로 근저당을 이전시키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예. 아주 특별한 경우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대부 회사, 뭐 NPL 회사로 넘어갔다라는 건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이 등기부 등본 요약본입니다. 보시면 이자를 못 내는 사람의 채권관계를 보시면 이렇게 삼성카드라든지 뭐 추가 근저당이라든지 돈이 많이 필요해서 힘들었다라는 흔적을 그 채권자의 역사, 채무자와 채권자의 역사를 기록한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방금 이런 그들의 경제적 상태에 대해서도 꼭 제가 언급하고 얘기하는 이유는
낙찰을 받고 소유권이 변경됐을 때 그 사람을 이 집에서 내보내야 하는 명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명도를 진행함에 있어서 상대해야 되는 사람의 상황을 미리 예측해 보는 건 당연한 겁니다. 뭐 다른 내용들은 다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준비한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등기부등본 요약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있었습니다. 증여. 현재 소유자가 증여를 받았습니다. 2016년 3월 21일. 그리고 1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뒤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HK저축은행이었죠. 예,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식회사 LE대부로 근저당 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근저당권자가 대부 관련 회사일 경우 이런 경우는 이자 연체가 원인으로 인해서 이 부실 채권을 은행이 안고 가기는 부담스러워서 빨리 채권 회수를 하고 다른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은행 입장으로서 이런 부실 채권들을 길게 끌고 가서 얻는 이익이 빨리 회전하는 이익보다 적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런 대부 회사들한테 넘깁니다. 이런 대부 회사들은 그런 부실 채권을 사서 경매에 넣어서 채권 회수와 연체 이자를 받아서 이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은행이 버린 채권을 받아서 이익을 낸다. 이 사람들은 과거에 사채, 뭐 대부 그런 회사 출신들이 많이 만든 요즘 들어서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회사들이죠. 경제가 어려울 때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자, 이 권리가 첫 번째 1순위 근저당 채권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근저당 4,320 그리고 가압류 삼성카드 5개월 정도 차이가 있죠. 이 5개월 동안 이 근저당 설정으로 만든 돈을 어느 정도 소진하고 그래도 더 많은 돈이 필요했다 뭐 그렇게 뭐 추측이 되는 거죠. 그리고 LE대부가 경매에 집어넣습니다. 2018년 3월 8일 변경자는 HK저축은행. 많이 반복하시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금방금방 이해가 가게 됩니다. 권리 분석해 보겠습니다. 임차인 관련 매각 물권 명세서 확인을 해본 결과 매각 물권 명세서는 경매 진행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하셔야 됩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음. 임차인이 없습니다. 법원에 집행관이 현장 갔을 때 주인이 살고 있지 않고 임차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아, 죄송합니다. 주인이 살고 있으면 임차 내역은 없다 라고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이것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매각과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종 권리 분석은 2017년 1월 23일 주식회사 LE대부 근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그 이후는 전부 말소가 됩니다. 세입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리 관계는 이 사건은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소유자 이들 간의 관계가 입찰자의 입찰 가격에
그리고 낙찰받은 이후에 어떤 인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계다. 예, 그들의 관계가 입찰하고자 하는 나의 이해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모두 말소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건 얼마에 낙찰될 것인가 분석하는 일이겠죠. 그 분석을 하기 전에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최종 금전적 부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수업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강의하는 데는 구체적인 그들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이런 관리비 같은 이런 채권들을 조사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이 금액을 낙찰가에 반영한 정확한 금액을 수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이렇게 유튜브에 온라인에 이렇게 공개하기는 강의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라서 그것을 빼고 있다 가정하고 또는 이렇다 가정하고 분석하는 그 지금 그 이론 그 계산 과정 여기에 집중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입찰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반드시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명도에 영향을 일정 부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 점유자, 살고 있는 사람은 임차인은 아니고 점유자는 소유자 세대입니다. 명도 계획 및 비용. 반복적으로 보시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아시게 됩니다. 명도 대상자는 소유자 세대죠. 권리관계는 소유권자이고 이분들을 이산해 보내는데 걸리는 기간은 잔금 납부하고 1에서 3개월 사이면 가능합니다. 네, 이 기간 안에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하게 될 겁니다. 명도 비용. 중요한 건 비용이죠. 강제 집행했을 때 약 300에서 400만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사 합의를 한다면 250 정도 이하에서 합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명도 소송은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네, 이 물건의 권리관계, 채권자, 소유자, 그리고 점유자 관계는 여기까지 확인하고 다음 시간에 거래 가능 금액 그리고 예상 낙찰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